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26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결승전 시작합니다. 전현주님의 조합입니다. 브레이브 아킬레스 2S 얼티밋 리부트 대시 조합이고요. 아, 솔직히 얼티밋 리부트가 여기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그냥 초보님의 조합입니다. 네이키드 스프리건 더불어 월 메비우스고요. 자, 네이키드 쪽이 메비우스의 역회전이라 스태미너로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안착하는 네이키드 애매한 타이밍에 리부트가 들어갔네요. 브레이브. 자, 스태미너전은 아무래도 네이키드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역시나 네이키드 이렇게 되면 버티기만 하면은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얘기네요. 자, 브레이브도 슬슬 리부트가 들어갑니다. 리부트로 오버피니시. 네이키드 확실히 좀 가벼운 느낌은 있어요. 그 정도 파워로도 오버 위험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번에도 또 오버 피니시. 좀 더 조심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브레이브. 리부트 타임이 됐습니다. 리부트 들어가고요. 리부트, 아, 또 오버 피니시. 네이키드 수세에 몰렸네요. 아, 확실히 네이키드 스핀이라면은 자신 있는데 무게가 약점이 돼버렸어요 지금. 자, 네이키드 이번엔 버텨냈습니다. 스핀전으로 이끌고 있고요. 스태미너는 역시나 네이키드의 스핀 피니시. 아, 거기서 퉁 맞았는데 거기서 튕겨나가게 될 줄이야. 자, 네이키드 1점을 내주면은 끝나버리는 상황이라 잘 버티길 바랄 수밖에 없겠어요. 자, 리부트가 네이키드 스핀 피니시. 네이키드 많이 따라 붙었어요. 이것만 버티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브레이브도 슬슬 이제 리부트 들어갔고요. 리부트 들어갔습니다. 리부트. 아! 맞은 부위가 안 좋았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이브 아킬레스가 26회 토너먼트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이브 아킬레스가 챔피언 챌린지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저는 남은 챔피언 챌린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